아하, 이런 공법도 있었네요. 왕비죠, 이게 왕비요. 아, 왕비. 안녕하세요. 노르모이션입니다. 오늘은 벼가 익어가고 있는 진앙군을 탐사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직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진안 쪽을 탐사 중에 이렇게 또 나무로 집을 이렇게 지은 피죽이죠. 이게 피죽 안에 진흙으로 해가지고 통나무로 짓고 마감을 피죽으로 해서 이렇게 했네요. 이곳이 집인지 아니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집으로 짓다가 말한 것 같아요. 집으로 짓다가 이게 정비가 된 것 같았는데요. 이거 들어갔는 뭐 내가 입구가 어딘지 정문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네요. 한번 가보겠지. 문이 열려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노르모 선생님 또 이렇게 궁금한 거는 못 참죠. 어디로 들어가나? 이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나요? 볼까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여기가 아직 입구가 이렇게 됐는데, 허허. 짓기는 아주 조금 허술하게 지은 것 같은데, 아하, 마감이 완성이 안 됐네요, 집이. 아이고야. 아이고, 실례합니다. 아이고, 뭐. 엉망이네. 이런 공법도 있었네요. 왕비죠, 이거 왕겨. 왕겨로 해가지고. 이 왕겨로 하니까 안 되죠, 이게. 난방은 가능하는데, 치가 파버리니까. 이게 떨궈지니까 이게 안 되죠. 이게 모래나 이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 왕겨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지가 다 파버리네. 그래서 여기도 짓다가 이렇게 마른 것 같아요. 아이고야, 여기 보니까는 이런 집은 또 처음 보네. 여기 화목난로도 이렇게 해놓고 집은 아주 건사하게 짓려고 계획은 했던 집인 것 같아요. 2층으로 해가지고 뭐 유리도 이렇게 이렇게 베란다 해놓고. 참 신기한 건축 공법을 오늘 영상에 담게 되네요. 이 왕겨는 안 되네요. 이렇게 옛날에 집 지면서 이렇게 주인장이 했던 흔적이 이렇게 애써 이렇게 다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이렇게 메꾸어 놨을 텐데 지인 이놈 지가 다 파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려 버린다. 다 그렇다.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나 왕겨로 해가지고 이렇게 집을 짓는 그런 공법을 생각한다 하면은 하시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다 그냥 지락하는 데서 가고 완전히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네요. 여기 보니까 또 위층도 하나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뭐 올라가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참 아까운데요. 이거 잘 완성만 해놨으면은 멋진 집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아이고야. 이건 뭐 방앗간 같아요, 완전히. 이런데 전부 다 이렇게 왕겨로 해서 다 채우려고 작정을 했던 것 같은데. 실패로 돌아갔네요. 이 왕겨는 안 되겠네요. 이 건축을 왕겨로 해가지고 백채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계획이 완전히 그냥 물거품이 된 것 같은데요. 이거 다시
깨끗이 처음부터 다른 공법으로 해서 마감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집은 아주 대단히 이렇게 크고 계획이 아주 멋지게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비어 있네요. 유황겨로 이렇게 하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자, 주인장께서 열심히 이렇게 짓다가 말은 그런 왕겨로 단열을 하려고 했던 그런 특이한 집을 인도 탐사 중에 빈집이 있어서 한번 들어와서 영상에 담아왔습니다. 아 참냐, 이렇게 지금 문도 없고 그러니까 더더욱이 지가 이 산골이다 보니까 지가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지 때문에 도저히 뭐 감당이 안 되겠네요. 요관계가. 자, 바깥으로 나가서 외형을 한번 볼까요? 아이고야, 이게 막 침묵도록 이런 움직여 가지고 다행히 벌집은 없네요. 아하, 여기가 이 피죽으로 이 마감을 한 집은 좀 봤는데 안에 왕겨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를 처음 봤습니다. 이쪽은 또 앞쪽인가요? 이거 앞쪽인데도 그냥 완전히 덩쿨로 그냥 덮여가지고 팽체를 알 수가 없네. 뒤쪽만 이 팽체를 알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네요. 오늘 임도 탐사 중에 이런 집을 한번 영상에 담아봤네요. 어느 분이신지 고생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또 생각도 아주 터이신 분이신 것 같고 또 왕겨로 해서 탄열을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죠. 왕겨로 해가지고 탄열을 하려고 했던 집은 지금 노르웨이선이 처음 담아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분들 중에서 시골에 가면은 항톡집 대신에 아니면 흙집 대신에 왕겨로 해서 한번 지어봐야지 하시는 분이 지면 안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자, 오늘 노르웨이선이 참 신기한 건축 행태의 집을 영상에 한번 담아봤는데 아직까지 미완성이네요. 미완성인데 아마 계속 미완성으로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다시 보니까는 집을 완성을 하려면은 다른 공법으로 다시 지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노르웨이선 TV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은 더더욱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